15명 정도 우리한테 이렇게 때린 거야. 여러분, 아, 여기까지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, 이제 마지막 설. 제가 좀 날라리처럼 살아서 제가 많이 싸웠어요. 업보 좀 생긴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 날라리처럼 살아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몇 살이었어? 26살? 미국 나이 정도? 아, 제가 폴란드. 그때 제가 그 우리 용병 2m 예, 용병이야 뉴욕. 뉴욕 주에서 나오는 용병, 우리 같은 팀 있는데 한 게임 우리 졌어. 아, 마음이 좀 힘들어서 나 용병 집에 가서 우리 큰 보드카 병 우리끼리만 마셨어. 그때 솔직히 나 그 폴란드 팀메이트랑 잘 안 친했어. 근데 우리 용병이가 많이 친해서 그 팀메이트가 친구 용병한테 많이 전했어. 아, 우리 클럽 있는데 한번 나와봐, 나와봐. 그때 나는 기분이 다운해서, 나 존나 열심히 뛰고 기분이 다운해서, 야, 벌써 나 안 가고 싶다. 그냥 여기서 그냥 술 먹자. 여기 심심하다. 저기 가서 좀 여자랑 같이 놀자. 그렇게 얘기했는데, 어? 여자? 가자 그러면 씨발 가자. 우리 갔는데 그때 그 다른 폴란드 사람한테 막 술 사주고 바텐더랑 같이 마시고 그 존나 행복하게 놀았어. 나는 바에서 놀고 로버토가 댄스플로 춤춘 위치에서 놀았어. 특히 그쪽 가면 진짜 큰 흑인 남자 여자들 보면 완전 미쳐. 나는 약간 캐러멜 더 유럽 동쪽 가면 진짜 완전 흑인 사람 좋아. 특히 빡빡 미른 머리. 우리 영병 그 댄스로 가면 여자가 엄청 좋아서. 근데 솔직히 나는 가면 얘랑 옆에 있으면 나는 할 거 없어. 여자는 안 봐. 그냥 꺼져 그런 느낌. 그럼 나는 치마 꺼줄게. 저희 가서 솔직히 다 남자인데 우리 술 먹고 막 재미있게 놀고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때 시반 또 한 병 마셨어 로버토랑. 근데 로버토가 이거 여자 꼬셔 싶어서 우리 끝날 때까지 있었어. 와, 너무 힘들어서 그날 끝났는데 여자가 로버토 안 꼬셔, 뭐 로버토랑 안 꼬셔서 로버토가 아 실패 이제 집에 가자. 술 취해서 집에 갔는데 클럽 바깥에 시멘트 안 하고 약간 돌, 그 작은 돌 엄청 많았어. 나간 길인데 솔직히 그때 술 엄청 많이 먹어서 막 2m 잘 못 봤어. 근데 갔는데 나는 사람이 우리한테 야 잘 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더 들은데 약간 소리 질른 거야. 15명 정도 우리한테 이렇게 때린 거야. 겁나 술 취하고 주먹만 본 거야. 주먹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피한 거야 손으로. 나 여기만 생각 들어왔어. 나 여기 바닥에서 누워있으면 나 인생 끝이야. 나 죽었다. 완전 빨리 일어나고 나 혼자서 존나 뛰었어. 옆에 봤는데 나 혼자 뛰는 거야. 돌아갔는데 바닥에서 등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거야. 아, 그거 보면서 다시 존나 뛰면서 몇 명 그냥 밀었어. 영병 잡고 손 잡고 같이 옆에서 존나 뛴 거야. 나 영병 이렇게 봤는데 Hey man, hey fuck you up. 왜냐면 얘 이빨 여기 세 개 뒤로 꺾였어. 비 여기까지 나오는데. 그럼 얘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? Nah, little man. They fucked you up. 나 술 너무 많이 채워서 난 못 느꼈어. 턱 여기까지 완전 그냥 깨졌어. 그리고 이 턱이가 여기가 내렸어. 그럼 나 혀를 이렇게 했는데 씨발 이빨 없어. 와, 저기보다 씨발 잘생긴 얼굴 어떻게 된 거야? 땅에 봤는데 작은 흰색 여기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나 다 그냥 주순 거야. 몇 개인지 몰라. 그냥 다 주순 거야. 그리고 그 앰뷸런스 왔는데 들어가자마자 나 간호사한테 얘기했어. 간호사 제발 부탁해요. 제 다 이빨이에요. 다시 넣어주세요. 잊으면 안 돼요. 그냥 저기서 넣었어 이렇게. 첫날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수술 못했어. 다음날 했어. 얼굴가 무슨 외계인 같았어. 겨울 얼굴 봤는데 나 울었어. 간호사 들어왔는데 나 물어봤어. 혹시 길거리에서 나 이빨 찾는 다 넣었어요. 근데 간호사 나한테 죄송합니다 그거 다 돌인데 이빨이가 여기 끝 밑에서 떨어져서 그냥 다시 올려줬대. 때린 사람들은 잡았어요? 저기는 약간 우리나라처럼 깔끔한 나라 아니야. 저기는 아예 그거 없어. 그리고 더 웃긴 줄 알아? 그 팀이가 나한테 잘랐어. 왜냐면 회사가 그 시에서 제일 큰 대표 회사야.
그런 나쁜 뉴스 나와서 그 회사한테 나쁜 이미지 생겨서 나한테 그냥 바로 잘라서 나랑 우리 용병이랑 병원 안에서 잘라서 더 마음이 아팠어. 그때 나 용병에서 특집 일부 했어. 어차피 비즈니스 제일 중요하지만 병원 떠나서 자르면 안 돼? 퇴원하고 바로 아파트 가서 짐 싸고 이제 비행기 타서 미국 갔어. 다행하게 한 달 뒤에 다른 폴란드 팀 나 믿고 다시 계약했어. 두 달 뒤에 그 전 팀이랑 샵했어. 존나 열심히 뗐어. 나 위닝샷 넣었어. 위닝샷 3점 넣으면서 벤치 앞에서 와 가슴 때려오고 당장님한테 손가락 보여주고 씨발 이렇게 나 다 했어. 이거는 농구 쪽으로 트래스토킹 안 하고 이거 인생 나 무시했어? 나 더 열심히 하고 나 성공할게 그런 마음으로 갔어. 엑스레이 들어가면 여기 아직도 이거 있어. 핀 두 개 여기 세 개 안 뺐어. 왜냐면 그때 수술하고 다 나서 나 그냥 바로 비행기 탔어. 그때 폴란드가 너무 싫어서 그냥 아씨발 그냥 가자. 근데 좋은 농구단한테 다시 초대해서 나 다시 그러다는데 뭐 그냥 안 만들고 싶어. 옛날에 진짜 잘생겼어. 옛날에 나 10 완전 10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8 여러분 이제 좀 느낌 느꼈죠? 실패해도 떨어져도 옛날에 나쁜 사람 해도 우리 변할 수 있어요. 근데 계속 파이팅하고 노력해야 돼요. 계속 좋은 사람 위로 파이팅 합시죠.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이디어 많이 없어서 만약에 전 대표님 이렇게 하면 좀 재밌을 수 있어요. 그렇게 생각이 있으면 댓글 써주면 제가 바로 생각할게요. 왜냐면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절대 안 할 거예요. 여러분 너무 고맙고 앞으로 파이팅 하세요. 안녕.